요렇게 나눠졌어요, 색깔이. 머리 가슴 위쪽이랑 네네, 밑에 요렇게. 쪽이랑? 오, 얼룩무늬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네네, 검은 색깔? 그리고, 근데 신기한 게 반대쪽을 보면 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패러독스처럼 이렇게 올라왔구나. 네. 오, 되게 특이합니다. 또 반점, 몽고 반점처럼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반점이 이런 거 괜찮잖아요. 감사합니다. 파출 톡 김군 채널은 전 국민의 즐거운 행사 랩타일 페어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군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수원의 코지 랩타일이라는 곳인데 여기가 저랑 인연이 조금 있습니다. 저희 채널 1000명 때부터 보던 구독자분이셨는데 홍조계란 반 아시죠? 그것도 출시도 하시고 열심히 활동하시다 결국에 탑까지 차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픈하셨다고 해가지고 사실 오픈하신 지 1년이 됐는데 이제서 놀러오게 됐습니다. 재밌는 시간 될 것 같으니까 영상 끝까지 봐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한번 가보시죠. 레츠기릿! 간단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코지 랩타일의 코지 개코고요. 지금 파충류샵 오픈하신 지 얼마나 됐죠? 이제 1년 좀 넘었어요. 1년 넘었어요? 죄송해요. 저 오픈하고 놀러 온 다음에 1년 만에 놀러 왔네. 네. 상당히 좀 서운해하시는 표정이 있긴 한데 용품대가 이쪽에 이렇게 있는데 들어오자마자 상당히 정리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촬영 온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리를 하나도 안 해주셨네요. 날 것 그대로. 정리되어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영상 나온다는데 막 얼굴 좀 꾸며놓고 하시지. 여기 카운터가 되게 아기자기하게 이쁘게 잘 꾸며져 있어 보니까 이런 거 좋아하시나 봐요 되게. 어른이 장난감이라고. 어른이 장난감이 아니고 누가 봐도 애들이 그냥 가지고 장난감. 아, 귀걸이로? 네, 귀걸이.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애니메이션 이런 것도 좋아하나 보다, 이거. 이게, 네, 선물 받아가지고. 네. 대부분 다 이런 거 선물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좋아한다고 이야기하나 봐. 이야, 이거 몇 마리 있어요? 400마리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일단 크레 찍으러 왔으니까 우리 이쁜 크레들 한두 마리 한번 보면서 이야기 좀 해볼까요? 네, 이제. 크레를 진짜 오랜만에 찍으러 왔어요, 제가. 요즘에 너무 영상에서 크레 안 찍는다고 해가지고 사람들 뭐라 하시던데. 오, 이 친구 릴리가 아니네요? 네, 논릴리 타입. 야, 릴리가 아닌데 옆구리 가득 차있다, 진짜. 되게 이쁘네요, 이 친구도. 이 친구 이제 트윅으로 분류하는 거죠? 네네네. 트윅으로 분류하는데 솔직히 이 칼 패턴이 거의 안 보이네. 커버리지가 네, 좋아서. 네, 다 차고 해가지고. 근데 드리피 드리피 막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드리피 어떤 게 드리피예요? 초보자분들 보면서 아, 뭐 드리피는 비싸다 막 이렇게 막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쪽에 등하고 옆구리 사이에서 내려오는 지금 이 하얀 라인 있잖아요. 드리피 말려서 떨어진다고 해서. 네네네. 이게 형질이 3차 형질이 2차 형질이 등에서 떨어진다고 해가지고 이런 애들 많이 드문가요? 발현되기가 힘들어서 이제 조금 가격대가 형성이 되고 네네 이제 희귀성 때문에 이게 검은 색깔이 얘 원래 베이스 색깔이잖아요. 제일 네네. 어두운 색깔이 이게 제일 안 보이면 안 보일수록 퀄리티가 좋은 거다 그렇게 판단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친구 되게 이쁘네요 진짜. 알겠습니다. 잘 봤고요. 지금 분양가가 비싸네요. 죄송합니다. 네. 오 귀여워. 여기서 내가 봤을 때 제일 베스트 개체는 이 친구예요. 아 그럼요. 진짜 이뻐요. 유기견 내려왔는데 유기견이에요? 네네. 좋은 일 하셨네 되게. 그래서 지금 3-4살 추정이고 네. 그 미니핀하고 웰시콕이 섞인 것 같다고. 아 그래서 다리가 이렇게 짧구나. 아 공 던져달라고 기다리고 있어요. 아 귀여워. 뭐 그렇게 집에서 키우다가 어쩌다가 파충류샵까지. 야 조용히 좀 해 임마. 너무 시끄러 옆에서 웃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야 못생긴 사람 와서 성났어. 야 너 진짜 그거 뒤질래요 진짜. 집에서 키우다가 어쩌다가 네. 샵까지 차리려고 마음먹게 된 거예요, 그러면? 아, 제가 그 용품 이제 개발을 하고 나서 용품 개발한 게 저거잖아요, 저거. 네, 그거를 개발하고 나서 네. 김군님이 홍보를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돈 받고 찍어드린 것도 아니고 네네네. 놀러 왔다가 있길래 와, 이런 것도 만드는구나 하고 찍었던 건데 그때 이후로 이제 물량을 제가 감당을 할 수가 없어서 창고를 구해야겠다. 창고를 구하려고 하다가 아, 창고 할 바에는 그냥 파출 때문에 한 게 아니고 용품 만들다가 그렇게 네네네. 된 거네요. 일반인으로 키우다가 샵을 운영해 보시니까 어떠세요, 혹시? 아, 이게 할 일이 더 많아지죠. 하루에 관리하는데 몇 시간 걸리세요? 보통 지금 매니저님 계셔가지고 조금 이제 괜찮아졌는데 네. 그전에는 뭐 하루 종일에도 안 끝나고 피딩도 해야 되고 뭐 청소도 해야 되고 거기에 중간중간에 이것만 하는 게 아니죠. 택배 물량도 보내야 되고 아 그때 당시는 10시에 나와서 10시에 나와서? 뭐 한 4-5시 들어와 지금 옆에 매니저님 계신데 네. 파충샵 일하신 지 얼마 됐어요 지금? 10개월 정도 10개월 해보시니까 어때요 여기 코지 랩타일 해보니까 솔직히 말해도 돼요? 아니 솔직히 말해도 돼요 긴 한데. 긴 하다고요? 아, 내가 잘못 들은 거 아니죠? 잠깐만. 체력이 제일 문제인 거예요. 체력이 제일 문제다. 예. 피딩하기 힘들어요? 그거는 다 괜찮은데,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딸려서 하루 종일 일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말 그대로 그냥 체력 딸려서 힘든 거 빼고는. 아니, 그거 빼고는 괜찮아. 내가 원하던 답변은 아니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힘들어서 X다. 알겠습니다.
릴리 화이트인데 지금 네. 보시면 정낭 보시면 완벽한 수컷이거든요. 네. 이 친구가 근데 지금 여기 보면 후배설강조에 릴리 화이트에 3차연질이 올라와서 천공을 덮어버렸어요. 네, 천공이 없어요. 얘는 천공이 안 보이는데 수컷입니다. 이런 케이스가 한 번씩 있어가지고 여러분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친구 되게 멋지긴 합니다. 지금 메인으로 쓰는가 봐요. 네, 이제 일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아, 이제 일하기 시작했어요? 네, 네. 영상 촬영한 지가 제법 된 것 같은데 그때도 얘 성취했잖아. 맞아요. 메이팅을 너무 안 해가지고 글렀구나. 제 라인 이제 계획했던 게 다 빠그라진 상태에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 아, 일이 나기 시작했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어우, 얘 어디 갔어요? 김건희 얼굴 보고 놀란 것 같아. 아, 싸울래, 나랑. 아, 안 뛰던 애가 자꾸 뛰길래. 아니, 너 구독자란 인간이 진짜. 아, 죄송합니다. 잠시 반해서. 전 국민의 즐거운 파출 행사 랩터협회어 이번에는 울산에서 열립니다. 7월 5일에서 7일까지 3일간 울산 유에코 전시장에서 진행 예정이고 그리고 지금 영상에 댓글을 달아주시는 30분을 추첨하여 무료 입장권을 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댓글을 참고해주세요. 세이브 릴리입니다. 아, 세이브 릴리예요? 와, 진짜 이쁘다 이 친구. 릴리 세이블인데 붉은색 형질이 되게 강하네요. 저도 약간 레드가 그래서 들어가 있지 않나. 그 다음에 나 솔직히 말해서 이거 편집할 수도 있는데 프라푸치노랑 릴리 세이블은 구분 가능하세요? 못해요. 편집 안 하셔도 돼요. 아, 근데 진짜 어려워요. 이게 맥점이에요 지금. 네, 베이비가 나오면 네, 노멀은 그냥 100% 되는데 그래서 카푸치노랑 메이팅을 했다가 중간 그러니까 무정란을 받지 않고 세이브라고 메이팅해서 나온 아이는 카푸인지 세이블인지 구분이 안 되죠. 와, 근데 진짜 헷갈리긴 하다. 제가 알기로는 카푸치노는 또 3차연질 억제하는 게 있고 세이브는 억제를 더 한다고 하는데 요즘에 또 하이엔드급이라서 다 퀄리티가 좋다고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되게 특이한 친구 하나 있다고 했는데 어떤 친구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제가 사연도 한번 보냈었는데 어떤 친구인지 대충 기억은 날 것 같기도 한데 저는 이제 반반이라고 부르는데 정말 특이해요. 요렇게 나눠졌어요. 색깔이 머리 가슴 위쪽이랑 네네, 밑에 요렇게. 쪽이랑 오, 얼룩무늬 같은 게 있어요. 약간 네네, 검은 색깔. 근데 신기한 게 반대쪽을 보면 더 이렇게 돼 있거든요. 패러독스처럼 이렇게 올라갔구나. 팔도 여기는 까맣고 다리는 여기가 좀 하얗고 여기를 기점으로 이렇게 색깔이 달라요. 이 친구는 어느 크러치에서 나온 거예요 지금? 이게 햇햇 조합인데 햇 아잔틱 조합에서 나왔습니다. 지금 가슴 쪽에 보니까 색소결핍이 맞는 것 네.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럼 여기만 색소결핍이 뒷다리랑 좀 일어난 거고 다른 몸 쪽에는 정확하게 그냥 색소가 그대로 올라온 거네요. 이런 케이스를 저는 지금 처음 경험해봐서 근데 정말 신기한 게 얼마 전에 파사모 글에 이 친구랑 똑같은 케이스가 한 마리가 더 있더라고요. 그냥 내가 봤을 때 유전이 좀 불안정하게 이루어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 친구는 뭐 아잔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아, 걔는 완전히 보름별이라고 하구나. 되게 특이합니다. 또 반점, 몽고 반점처럼 이렇게 올라왔어요. 네. 반점이 이런 거 괜찮잖아요. 감사합니다. 친구가 유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오, 이렇게 이제 하얗게 덮이는 아이들 칭을 주로 하고 있거든요. 오, 이 옆구리 좀 자글자글하게 플레이크 타입으로 많이 올라오는 애들 네네. 좋아하시는구나. 맞아요. 네. 약간 좀 지저분한 거. 네, 제 얼굴도 그렇고. 얼굴도 지저분하게 네. 생겼고. 아, 본인도 알고 있구나. 얼굴 지저분하게 생긴 거. 제 롤모델이 김근희이고요. 아, 네. 롤모델. 네. 아잔틱 5년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뭐예요 지금? 아잔틱 이거 이거 릴잔틱이라고요? 네네네 친구가 나중에 기둥이 돼주지 않을까. 이거 논파예요? 네. 오, 파이업 됐을 때 궁금하긴 하다. 근데 파이업 파업 때도 이래요. 이게 누가 봐서 릴잔틱이야. 아, 겁나 색깔 특이한데? 네. 와 진짜 아연데요? 아 이렇게 보니까 아잔틱의 색깔이 좀 보입니다. 파충리샵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되게 많거든요. 저는 이제 망해가지고 접었고요. 파충리샵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선배로서 간단하게 조언 한 말씀 해주시지 않아. 아 근데 제가 조언 드릴 수 있는 입장인지는 모르겠는데 요즘 제가 이제 드는 생각은 분명히 자신만의 무기가 하나는 있어야. 본인의 무기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용용품? 계란판 이거? 네, 저 이거 아니었으면 운영이 안 될 정도예요. 아니면 클의 퀄리티를 떠나서 마케팅을 잘 하신다든지 그런 쪽으로 뭔가 자신만의 무기를 하나가 있어야. 없으면 이제 좀 위험할 수도 있다? 네 운영하기가 많이 그래서 내가 망한 거였구나. 아 죄송합니다. 하고 싶은 말 같은 거 있어요? 생각해놓은 거.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상당히 부담스럽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으로 김인권이었고 저는 다음 영상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거 보면 귀뚜라미 지금 몇 마리 키우고 계시나요? 대략 한 2,000마리 되시나요? 2,000마리 정도? 3,000마리. 번식 네. 브리딩하고 계시고. 먹이려고. 네, 같이 드실래요? 아니요. 너 진짜 오늘 나랑 한 따까리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진짜?